17장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드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방식은 매크로 룰즈라고 하는 매크로예요. 매크로를 만드는 매크로입니다. 얘는 매크로 룰즈는 그렇죠. 매크로는 코드를 만드는 코드고, 매크로 룰즈는 매크로를 만드는 매크로예요. 그래서 say hello라고 하는 매크로를 내가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듭니다. macro rules, say hello. 그다음에 블럭을 지정하고, 그리고 뭘할 것인지, generate 할 것이 무엇인지, say hello라고 하는 매크로의 input이 무엇이고, output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정합니다. 조금 다르죠? 가로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say hello. 그다음에 얘가 매크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뒤에 느낌표 하나 붙어 있죠? 그죠? 느낌표 붙어 있고, input이 좀 없잖아요? 인풋이 없으니까 인풋이 없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프린트 라인 헬로우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 딱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라인 헬로우를 우리가 했을 때 얘는 지금 일단 이렇게 노란 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은 컴파일에서 헬로우가 나오죠.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이 이렇게 했을 때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돌리면은 컴파일에서 헬로가 나오죠. 그것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의 동작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매크로를 왜 쓰느냐 하는 거죠. 이런 매크로 쓰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on't repeat yourself.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기능들은 매크로로 구현함으로 해서 여러 개발자들이 공통의 모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periodic interface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주요한 예제가 나올 때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와 관련해서 좀 내용이 많아요. 신텍스와 dry DSL. dry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domain specific language 17.3 DSL입니다. 그죠? 그리고 17.4는 periodic 이것을 다룹니다.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